이런 거 어디서 구했어? 이제 LP, 아 이거 예쁘다. 이제 LP 들어오는데 팬들이 이걸로 나 뚝 활동할 때 뚝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어 예쁘다. 그래서 건전쟁에서 딱 키면은 요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그냥 뭐 잘 지내요. 뭐 그냥 별로 없어요. 아니 오늘 바람이 아니 어떻게 지내셨는지 살이 좀 찌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장모 엄마가 밥을 많이 줘요. 아 그러셨구나. 그게 밥을 많이 드셨구나. 아 살이 많이 찌신 것 같은데 살을 혹시 언제쯤 빼실 생각인가요? 열심히 뺄게요. 아 그러면 한 4주 뒤에 뵙죠. 4주는 좀 짧은데. 그럼 그냥 4세요. 애를 정신 못 차리게 해줘야지. 안 돼요. 그런 거 그런 유혹하면 안 돼요. 귀엽다. 자, 호야야, 나 여기 절로 좀 옮기고 싶으면 좀 옮겨줘. 왜 나를 왜 나 시켜? 아니 너무 무거워. 저 한 1년 동안 여기 놔뒀어. 너무 무거워. 조심해. 무겁지? 어, 어디로? 자, 형, 이거 좀 옮겨줘. 어? 옆에. 아, 기사님 감사합니다. 여기요? 예, 여기요. 저거 빨리 혹시 여기 저거 우영 씨가 빨리 옮겨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친구는 힘이 없어요. 얼마 전에 군대에 갔다 와서 힘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저 친구 힘이 약한 것 같나요? 지금 라이브 시작한 거죠? 아이고. 이제 아 이제 팬분들 예 보고 계시네요. 니콘 형님 힘이 더 세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 시작됐네요. 자, 우리 네. 반성 시작했어요, 민준 씨. 알겠습니다. 자, 우리 카우치 토크 오늘 그렇죠. 네. 카우치 토크를 찾아주신 우리 하티스트 여러분, 지금 이 걸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우리 인사할까요? 네. 자, 인사할까요?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주필입니다. 와, 이 인사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아, 정말 더 우리 저 니쿤 씨부터 네. 자 이제 인사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PM의 니콘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2PM의 준케이입니다. 준케이! 준케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보고 싶었고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카츠터! 네, 여기는요, 내 집처럼 완전 릴렉싱한 힐링 방송. 오, 발음? 카우치 카우치 머리가 뭐야? 카우치 아 파우치요? 파우치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카우치 아까 파우치 챙기시더라고요. 아 바로 카우치 턱에 오신 갔다 것을 갔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 아 진짜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오늘 하루 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그렇죠. 예, 또 씻고 또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또 맛있는 거 또 그 시간도 없으셨을 텐데 그 빠르게 출근하시느라고 바쁘셨을 텐데 그 와중에도 또 건강을 챙기시느라고 또 식사를 챙기셨으면 다행인데 또 못 챙기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렇죠. 예, 근데 꼭 식사 챙겼으면 좋겠고 그래서 또 오늘 이 하루를 버티고 네. 버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저희가 우리 집에서 집이라는 힐링되는 이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힐링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최고! 그렇습니다. 아, 요즘 또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네. 사실 건강을 진짜 잘 챙겨야 하는 시기인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실내에서 시간을 네네. 많이 보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멤버들은 어땠죠? 어떻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있나요? 이제 요즘은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제가 늘 하고 있는 생각은 진짜 이제 생활화된 것 같아요. 정말 어딜 뭘 하려고 해도 어딜 가도 뭔가 먼저 아, 이 약속을 꼭 잡아야 되나. 그렇구나. 이걸 집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만남을 좀 피하고 그쵸. 집 안에서 뭐 이렇게 대화로 문자로 대화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택근무. 예,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죠. 운동도 집 안에서 좀 하게 되고. 네. 그렇죠. 예, 네. 뭐 이렇게 동네 이렇게 약간 동네 한 바퀴, 네. 뭐 밤 좀 늦게
아니면은 새벽에 그냥 이제 특히나 사람들 방세로, 많이 오가지 않을 때 방세로 나갈 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조심스럽게 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민준 형은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거의 집에서 네. 정말 또 많은 이제 생활을 하고 있고 집 그리고 회사 저희 지금 회사도 이제 재택근무도 이제 계속 그렇죠. 했었다 보니까 네. 지금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것도 너무 많고 맞아, 사실 맞아. 굉장히 좀 너무 답답하죠. 너무 답답하고 그렇긴 네, 한데 지루하고. 집에서 좀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걸 뭐 찾다 보니까 이제 요리도 최근에 요리를요? 네, 요리 잘해요. 요리를 또 이제 레시피를 찾아서 해보고. 아 혹시 저번에 저한테 해주신 그거? 그건 사실 요리라고 하긴 그렇고요. 그죠? 네. 아, 맛있었어요? 설마 형 그거 가지고 요리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아니, 맛은 있었어. 왜냐면은 그 요리가 고기 굽기였거든. 네, 제가 고기를 구워서 줬죠. 두툼한 그 고기가 맛있. 썼다고 하면 민준 형이 서운해할 것 같은데 근데 아, 솔직히 이건 인정 잘 굽더라고요. 네 정말 그 고기 그 굽는 법을 아 진짜 그 프라이팬 있잖아요. 네. 고기 굽는 막 기름 이렇게 계속 이제 그 네. 숟가락으로 이렇게 촥촥촥 하는 걸 또 배웠어요. 그거를 네. 또 배워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그런 아, 것도 기름 이렇게 네 기름 위로 계속 올리면서 위로 올리고 그쵸? 위로 올리고 위로 올리고 앞뒤가 완전히 바삭하게 맛있게 딱 돼 있도록. 그래서 최근에 진짜. 최근에 했던 요리가 있어요. 제가 만든 요리. 아 근데 쿤 형은 민준 형 요리를 그때 내가 먹었어요. 전복 요리도 해줬고. 전복? 네, 저야 버터. 전복 버터 구이. 네. 그때 그 아, 저녁 굽는 거군요. 그 저녁 하신 날 시간 좀 지나서 우리 오라고 네. 빈 자리 제가 하나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잖아요 그날. 아 바로 그 날입니다. 아니 그런 사진이 너무 많아서 아. 제가 비웠던 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아무튼 그렇게 지냈죠. 쿤이 씨 어떻게 지냈어요? 말을 이렇게 편하게 어색하죠, 하면 편하게 어색하죠. 편하게 하면 안 되는 편하게 거죠. 하자, 편하게 하자. 편하게 하자. 뭐. 그래 어떻게 지냈니? 어떻게 지냈어요? 나는 난 궁금해 요즘, 궁금해. 요즘 그냥 집에서 TV 보거나 나도 요리 많이 해. 맞아 집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 스파게티도 파스타라든지 뭐 태국 요리도 하고 맥앤치즈 이런 거. 맥앤치즈 요즘 막 오일 파스 베이컨 오일 파스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하고. 그렇죠. 배고프시죠 여러분? 지금 딱 시간, 야식,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야식, 이 시간에 먹는 거 이제 얘기하시면 나 지금 배고파질라 그래. 안 돼요. 왜냐면 또 그죠? 지금 야식에 또 그 그렇죠. 굉장히 또 유혹을 못 네, 이겨내시려고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일 궁금해요. 우리 하티 여러분들, 팬 네. 여러분들 또 어떻게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셨는지 어떤 하루 되셨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한번 봐야 댓글 됐다. 댓글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다이렉트로 지금 보겠습니다. 자 댓글 이제 들어왔는데요.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우영 오빠 저 밥 먹었어요. 아 밥, 아 밥 잘 네. 잘했어요. 최고, 최고. 밥 잘했어요. 최고. 네 그렇게 또 올라왔고요. 아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아. 뭐야 귀엽잖아. 또 이렇게 얘기했고 종일 집에서 슈스제 했어요. 정이집에서 슈스제가 슈스제 잠깐만요. 슈퍼스타 제일 좋다. 슈퍼스타 JYP 뭐죠? JYP 슈퍼스타 슈퍼스타 JYP. JYP. 슈퍼스타 JYP.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슈퍼스타 JYP 게임이잖아 게임 그죠? 그 요새 그 유행하는 그죠? 최고의 아, 게임. 슈퍼스타 JYP. 탑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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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그 비트 그거 하는 거. 아 내가 진짜 맞아요. 여러분 이게 저는 제가 게임을 진짜 안 해가지고 맞아 우리 게임을 안 하잖아요. 진짜 게임이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슈퍼스 옆에 하셨고 또 이번 주 내내 재택근무했어요. 아 진짜 답답하겠다. 진짜. 근데 아마 이번 주 내내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치. 이분도 지금 거의 두 달째 그죠? 네. 제 주위에 친구들만 얘기 들어도 이게 처음에는 이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한단다 이제 어리둥절하고 다들 이랬는데 이제는 일상이 돼버렸어. 네, 일상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 회사를 나가고 하면은 적응하는 맞아, 시간이 맞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죠? 댓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학원 지금 이제 끝났어요. 가는 중. 우리 학원 이제 끝났어요. 친구를 위해서 좀 힘내라고 네, 박수 주자. 진짜 학원. 정말 또 이 지금 학원 그리고 학원이라고 하면 여러 학원이 있잖아요. 네. 그죠? 여러 학원에 여러 분야의 학원들이 있어요. 이 시간 또는 그 뒷 시간까지 해가지고 지금 수업을 받고 그러니까. 또 지금 그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어깨는 축 늘어져서 걸어가고 있는 그 뒷모습
아... 학생들 뒷모습을 보면서 니꾼 씨 한마디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어, 힘이 좋네. 화이팅. 아니 지금 학원이 끝난 거지. 네. 집에 가서 또 예습 복습 뭔가를 그렇죠. 또 할 텐데. 우영 씨 학창시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 홈트 했어요. 건강 챙기기 홈트레이닝 홈트레이닝 홈 운동. 이 정도는 아셔야죠. 그냥 운동했다고 하지 않을까 싶은 제 의견 잠깐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집에서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알려주세요라고 하는데 간단한 홈트레이닝 동작 어떻게 살짝 알려드릴게요. 보여드릴까요? 그 반려동물과 함께 얼마나 좋아해요 지금.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요즘 이제 뭐 여자분들은 네. 상체 약간 상체 운동 많이 안 하시잖아요. 네 여성분들은. 아 여성분들은. 네. 그래서 뭐 만약에 하체 운동 하는데 일어났다 같이 배워볼게요. 한다고 하면은 자 이거는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께 조금 그렇죠. 도움이 되는 걸 수가 있네요. 이건 워킹 런치라고. 네. 워킹 런치. 워킹 런치 그냥 점심 시간에 하는 건가요? 이렇게 같이 순서가 따라해보죠. 같이 가가지고. 이리 가서 우리 반려동물도 일로 와봐요. 아, 이 친구 아직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지어 여러분 이름 좀 지어 주세요. 댓글로. 맞아요. 댓글로. 정말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친구는요. 이 친구 얼굴 사실 보고. 제가 키우던 그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네. 그 반려동물 덴버와 누피의 같은 종. 아, 키우고 있는 게 저. 그 강아지가 아닙니다. 사실 오해를 하실까 봐 그런데 그 네. 강아지가 이제 배들링턴 테리어라고 해서 네. 그 뭐라고? 배들링턴 테리어요. 배들링턴 네. 테리어인데 그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 주세요. 아, 네. 이 강아지는 사실 지금 저의 강아지는 아니고요. 네. 이제 급히 이제 예. 게스트로. 게스트입니다. 오늘 모셨습니다. 게스트. 이름이 아직. 이름을 한번 지어 볼까요? 자,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안녕. 아까처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난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지어주세요. 덴버 누피랑 목소리 비슷하네요. 덴버 누피도 전에 할 수 있는 게 안녕하세요, 누피예요. 난 자꾸 누피인데. 자, 아무튼 자 운동 해볼까요? 그냥 워킹 런지. 네. 간단합니다. 걸어가면 돼요. 네. 걸어가면 돼요. 배워보죠. 걸어가면 돼요. 그다음에 또 걸어가면 돼요. 근데 이때 거. 무릎이 앞으로 뭐 나가거나 그죠? 있죠 뭐 있잖아요. 몸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시고요. 네. 일선으로 일자로 내려가야 돼. 일자로 여러분 일자로 내려갑니다. 일자로 내려가야 돼. 이렇게 되시거나 이렇게 되시면 이게 안 됩니다. 런지라는 동작이잖아요. 런지인데 원래 런지는 여기서 하잖아요. 네. 근데 워킹으로 네. 제자리에서 하면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네. 워킹 어라운드 하면서 예. 런지 하는 거. 하체 운동이 모든 운동의 뭐 중심이자 시작이자 끝이거든요. 그렇죠. 하체 운동이 정말 중요하고 예. 모든 그 몸에서 거의 근육량의 한 7, 80%를 담당한다 그러더라고요. 하체가.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체 운동 집에 있지만 그렇죠. 좀 이렇게 소파나 침대에 기대기 쉬운 요즘이지만 그래도 그럴 때 TV를 보신다. TV 보면서 복근 운동하시고 좀 이렇게 네. 식사하시고 나서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이거 진짜 좋아요. 그래서 또 뭐예요? 보통 아니 네. 아까 복근 얘기 나왔는데 네. 우리 보통 우영이 저기 집에 가면 네. 이렇게 우영이 이렇게 거의 이렇게 있잖아요. 우영이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 우영이가 이때 예. 아니 왜 소파 그러니까 소파에 발 안 닿게 하고 예. 아니, 당연히 신발 벗어야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네. 어메리칸 스타일.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든 상태에서 네. 여기서 요것만 이렇게 당겨 보시면 돼요. 아. 네. 크런치, 크런치. 이게 네. 더블 크런치 같은 네. 동작. 근데 이게 소파에서 하면 허리 아프지 않나요? 그렇지 조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이게 허리가 아니 이게 허리가 사실 안 아픈 동작이에요. 아 그래요? 아니, 고정 이거 고정하고 이거는 고정을 한 상태니까. 네, 죄송한데 들고. 좀 부담스러운데 좀 아니 이제 그만해 주시면. 미안한데 일부러 카메라 쪽 안 보고 우영 씨 보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저도 이렇게 대화할게요. 이제 그만 좀 이제 부담스러운데 좀 그만해 주세요. 알겠어요. 네 그만해 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네, 좋고요. 이런 네. 운동 있고요. 아니 저기 그 우리 친구 저기. 이름을 댓글로 네네. 팬분들이 남겨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형이 한번 좀 봐주세요. 아 이름! 이름. 그렇죠. 우리 또 우리 반려동물 아 이런 거 있네. 오빠들이랑 함께 하니까 하티. 하티. 하티로. 하티도 귀엽네. 하티도 귀여운데 또 다른 것들. 하티. 런지 배웠으니까 런지로 하자. 헤어스타일 따라 파마. 여러분들 상상력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야, 뭐 줬어? 그게 아니라 이거를 제가 여기 뒤에 이거 간식 숨겨놨는데
이 파마 핫티 런지가 아련했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핫티 핫티 저 이거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일로 와봐 일로 와 핫티 핫티 가자 집에 아 가자. 이런 댓글이네요. 절대 가자. 제 이름 아니고 가연이 어때요? 가연이처럼 생겼어요. 없어 일로 와. 본인 성함은 아니지만 가연이라는 이름이 떠오른다. 근데 얼굴하고 털 보면은 일로 와. 살짝 일로 와. 양 같잖아요. 양 같은 느낌 있죠? 양구 같아요. 양구요? 양구 아닙니까? 지금 이 대화에 저분도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엄청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어떤 아이디어? 얼굴하고 털 보면은 네. 살짝 일로 와. 네. 살짝 양 같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양구 같아요. 양구. 양구 보이. 양구 보이. 양구. 양. 양구. 양구를. 양구로 하기는 그렇고 양. 양구를 떠난 지 저는 이제 두 달이 다 되어가네요. 저는 네 달이 넘었습니다. 굳이 양구로 돌아. 아무튼 뭐 네 또 계속 또 많은 아이디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뭐 네, 카우치 계속... 토크를 줄여서 카토라고도 하시는 분도 있고 와피 와피라고 네. 하자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 와피. 네. 달색 같으니까 문이 네. 어때요? 달색 같으니까 문. 달이 이색인가요? 오 그러네 약간. 아 그러네 약간 문이. 넌 나의 문이. 문아. 문. 문아. 아무튼 이거는 이제 끝날 때 끝날 때 정할까? 네네네. 댓글 또 많이 보내주셔서 네, 많이 고마워요 네. 여러분. 영어 댓글도 좀 읽어주세요. 오 진짜 많습니다. 앙규 앙제 양미 양미. 상상력을 양구. 발휘해달라고 양구가 했던.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네. 준호. 아 저 이거 준호가 아 저 이거 어때요? 쿤형 그 양구 이제 양의 그 모습도 닮았으니까 양구도 야, 진짜 대박. 뭐죠? 양아지. 잠깐만. 강아지와 양구. 네, 강아지와 양구를 합쳐서 양아지. 아, 이 의견 주신 분은 이상하진 않아요. 뭐 네. 약간 그렇게 이상하진 않은데 네, 양아지긴 한데 근데 조금 어려워요. 요즘 시대에 네, 조금 어려워요. 왜 그래요? 아니, 조금 어려워요. 아니, 야, 근데 준호, 전 준호 어때? 이런 댓글이 있어요. 준호를 갑자기 왜 준호예요? 아, 준호도 보고 싶어 하고 지금 찬성이 보고 싶다.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준호. 이거 어때요? 아니 아까 양구로 해서 여기 없는 태견이 양구로 하고. 했는데 구지를 합쳐서 양구지 양구지 정구지 아 사투리가 나와요. 야! 자꾸 뒤에서 노니까 배기. 자 너무 배기. 좋습니다. 자. 배기 어 배기 배기 어 요새 우리 집이 핫하니까 호미 호미 어 되게 호미 많네. 좋다. 호미 좋다. 호미. 지금 이런 의견들 너무 좋아요. 어 호미 좋다. 호미로 네. 갈까? 어때 호미 어때요? 아니 더 볼까요? 네. 양아지 이후에 자꾸 뒤에서 노니까 빼기. 자 이건 나중에 정하는 걸로 그래요. 할까? 네. 네. 천천히 뭐 오늘 네,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아지는 하지 않는 걸로 하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이제 이제 다음을 이제 넘어가 보죠. 네. 이제 우리 정말 많은 걸 준비했잖아요 오늘 그죠.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네네. 카우치 토크 말 그대로 그렇죠. 이렇게 쇼파에 네. 저희가 집안에서 네. 함께 시청자분들과 그렇죠. 또 팬분들과 어떻게 하면 집안에서 힐링이 될 수 있을까에 그렇죠. 대한 상황이 좀 너무 해소. 답답하고 너무. 네. 괴롭잖아요. 네, 이게 진짜 집에 있어야 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똑같아. 마음이니까 이거에 모두가 초점을 맞춰서 서로 공감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인터넷상에서 웹상에서도 보면 되게 유명한 뭐 음악하는 아티스트들도 보면 다른 그런 웹 그걸로 통해서 SNS를 통해서 서로 음악을 들려주고 네. 뭐 이제 말이 이제 대결 같은 구도지. 아주 훈훈하게 그렇게 서로 노래를 틀어주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맞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지만 오히려 더 뭔가 좀 사람 대 사람으로 더 가까워졌어. 뭐야 단어? 가까워졌어.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힐링하고 있는지 우리 어떻게 힐링하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 니콘 씨부터 이제 어떻게 힐링하고 있는지 한번 전 요즘 집에서 그냥 게임 해요. 그냥 무슨 게임? 핸드폰 게임 안 하지 않아?
핸드폰 게임도 가끔 좀 일할 때. 아 이거 조이스틱 그 비디오 게임. 게임. 그러면은 뭐 축구 아니면 뭐 스포츠 축구도 아니면. 축구도 가끔 하고. 아니면 미션 골프? 하는 거도. 미션 하는 게임도 하고. 미션 컴플릿. 아 그리고 요즘 요즘 막 가구 막 옮기고 있어. 가구요? 가구요? 가구를 어디로 옮기고 있어요? 게임이 가구 옮기는 거야? 집안에. 아 집안에서. 아 이게 너무 집에 좀 넓어 보니까. 넓어 보이게 하려고. 근데 도와줄게요. 막 이거 옮겨보고. 전화로 계속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디로 옮겨. 형 도와줄 거야? 나도. 전화로. 아. 영상 통화로 계속 도와줄게. 나 계속 요새 가구 하고 있거든. 가구해야 되겠다. 가구. 자. 정말 저는 사실 여기서 해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에게 네.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 뭐하고 지내요 근데 형? 저는 요리? 앨범을 다 준비해놓고요. 네. 열심히 기다리고 있죠. 네. 아무튼 정말 모두 힘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네. 손잡고 파이팅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지금 어떻게든 시간 보내는 좋은 방법은 좀 땀을 흘려야 돼요. 집안에만 있으면 땀을 흘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정말. 좋아. 집안에서 막 쿵쿵 뛰지도 못하죠. 뭔가 이 혈액순환이 더 될 수 그렇죠. 있으면 좋아. 그래서 스트레칭 이런 것도 하면 좋은데 그 전에 반신욕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반신욕? 좋아요. 반신욕도 좋지. 근데 오래 하지 마세요. 절대 오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5분 이상 하면 안 되죠. 그렇죠. 15분? 최대 20분. 근데 네. 한 15분이 저 짝 너무 좋은 네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신욕하고 좀 이렇게 그 뜨거움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어떻게요? 호흡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 그럼 하고 반신욕을... 약간 이 지금 상황을 네. 내려요. 계속 이렇게 내려놔요. 반신욕을 하고 나서도 계속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네? 아니 그러니까 그 열기만. 왜냐하면 그 바로 또 열기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유지해? 그 방법을 좀 알려줘. 따뜻하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바로 막 차가운 물로 씻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따뜻함을 그냥 마음속으로 계속 유지를 하세요. 나도 따뜻한 게 좋은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커피 따뜻한 커피 마시면서 집안에서 그냥 멍하게 그냥 그럴 때 약간 근데 시간이 좀 아깝죠? 아니요. 아 그래요? 너무 행복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이 있을 때 저한테 머리가 이제 비워지면서 정리정돈되면서 맑아져요. 정말 근데 저런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맞아요. 네, 너무 자 좋습니다. 반신욕도 있었고 그리고 TV 네. 보는 거, 게임하는 거 그리고 멍 진짜 즐기기. 멍 즐기기. 네, 그것도 좋은 힐링법이지만 정말 오늘은 또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할 수 있는 네. 거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좋아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오순도순 네. 집에서 이렇게 힐링할 첫 시간. 네, 바로 포근한 화실. 포근한 화실. 포근한 화실 시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시간일까? 포근한 네. 화실. 그렇습니다. 네, 화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죠? 그림이죠. 예, 네, 그림입니다. 그래서 말보다 그림이 더, 네. 더 설명 뭐라는 거야? 네, 그렇죠. 말이 더 그림. 설명이 되겠지만, 네. 그림으로 힐링이 더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무슨 주제로? 네, 그렇습니다. 오늘 포근한 화실의 네. 주제는 네. 바로 팬분들이, 네. 아 팬분들을 네. 초대하고 싶은 우리 집. 우리 집. 네, 그렇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팬분들을 진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이렇게 집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렇죠. 집이네. 그 우리 집을 각자 생각하는 그거를 그림으로. 아, 그림으로. 각자. 야, 오늘 뭐 돼요. 오늘 처참하겠네요. 아, 뭐든 되는 거죠. 저는 일단 네. 사실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걸 미리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림을 소질이 없어요. 제가 받아서. 못 그린다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의 어떤 컨디션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그 집을 정말 구현하고 싶다는 어떤 뜨거운 제 마음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말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네네. 근데 최근에 네. 투팸 노래 우리 집 있잖아요. 네네. 최근에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주셔가지고 역주행으로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진짜. 우리 박수 한번 치고 가죠, 그래도. 아,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 우리 저희 둘이 그거 영상 그 영상 보면서 댓글도 댓글 읽고. 보는 반응 그죠? 그걸 했었다 맞아 맞아. 그런 것도 맞아, 했죠. 맞아, 맞아. 그때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었나요 혹시? 댓글 반응이 네. 계속해서 댓글을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 네네. 그 그렇죠. 우리 집이 다시 이렇게 역주행이 되다 보니까. 네.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다 본 건 아니지만 예. 제가 최근에 아는 형님이라는 곳에 아 그쵸 또 나갔죠 네, 출연을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20대에서 30대로 넘어오는 여성분들께서 아 왜 이제야 알았을까 2PM 내가 잘못했어
반성해. 그냥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해서 내가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방송을 본 또 많은 분들께서 네. 오빠 10대에서 20대도 있어요. 20대에서 30대만 있는 거 아니에요. 10대에서 20대도 있어요. 이런 댓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은 거예요 저는. 10대 분들도 이제 어, 그죠. 10대에서 20대로 넘어오신 또 많은 분들께서 어, 우리 집을 사랑해주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제가 빌려서 어,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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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근데 우리 집이 노래가 정말 좋아요. 진짜 정말 좋고 아 지금도 이제 아, 흘러나오네요. 정말 좋고. 아, 우리 집 그 활동했었던 때 혹시 기억나나요? 네. 이게 2015년이었는데. 이거 생년필이지? 네. 2015년이었죠. 그쵸. 그때 이제 쿤 씨 그죠? 그렇죠. 그때 이제 그때 같아요, 우리를 또 보러 오신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또 보고 계신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 분들 또 정말 또 그 우리 집 활동을 보고 너무 활동이 또 짧았던 것 때문에 또 아쉬워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그때 좀 상황이 그쵸. 좀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죠. 네. 네. 근데 우리 집 그렇죠. 활동 때 제일 기억 남았던 게 네. 콘서트였던 것 같아요. 하우스 파티. 어, 하우스 파티. 그쵸, 그쵸. 하우스 파티였지 그때. 하우스 파티. 하우스 파티였지.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우스 파티였겠지. 그렇지. 그래서 어. 그때 그 콘서트가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 맞아. 진짜 재밌었지. 그렇죠. 아, 아 그리고 댓글.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이 노래는 우리 준케이가 준케 네. 작곡 작사한 노래입니다. 그렇죠. 아, 정말 근데, 우리 민준형이 아니 정말 2PM의 또 정말 이 여섯 명의 정말 또 이제 아주 멋있는 그런 애티튜드와 그런 아주 멋있는 얼굴 표정 아, 정말 섹시한 남성미가 네. 정말 너무 돋보여져서 네. 곡이 좀 이렇게 사랑 산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두 가지를 전 못 하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사실. 아 그림 편하게 그려도 네, 아, 된다고 그래요?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편하게. 아 제가 지금 댓글 제가 바로 고등학생 하트입니다. 오. 저 중학생인데 내 친구들 다 2PM 한다. 우리 집 맞는 사람 누구야? 진짜 완전 천재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 제 옆에 있는 김민준, 대구 출생이고요. 1988년 네, 1월 15일 생일입니다. 어제 검색 잠깐만요. 어제 검색 한번 해봤어요. 아 드디어 감사합니다. 근데 고 우영 씨 생일이잖아요. 아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일? 좋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역 후 첫 생일. 그리고 작년에 생일날 누구랑 있었죠? 작년에 생일날요? 네. 있었어? 형이랑 있었어? 작년 생일날 누구랑 있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진짜 기억 못하면 너무 섭섭할걸? 나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그 장병들이 다 섭섭할 수도 있어요. 아! 어! 야, 그걸 잊으면 안 되죠. 조심하세요. 집에서 여러분 이거 항상 잘 보고 다니세요. 집에서 앉을 때 이 턱 네, 조심하세요. 조심해. 와 대박이다 진짜. 그치? 그게 벌써 작년 1월 아 작년 4월. 와, 4월 그 많은 그 그치? 우리 장병분들이 제 생일을 같이 함께 맞아. 축하해줬죠. 형 깜짝 파티. 와 형이 함께했구나. 그렇죠. 야 그때 우리 또 양구에서 네. 그렇지. 우리 딱 그때 무슨 그 공연 또 연습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때 연습을 하는 와중에 또 운이 좋게도. 군대에서 네네. 많이 봤어요, 우영이를. 그건 약간 하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 진짜. 양구에서 또 그렇게 도와드릴게요. 나 우영이 군대 갔을 때 두 번 봤나? 두세 번? 아, 갑자기 말이 없어지네요. 저는 인터넷으로 많이 보긴 했는데, 군형을. 네.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자. 오빠들 그림을 왜 그려요? 얼굴에 이미 다 그려져 있는데 라고 하십니다. 네. 조금 수위를 조금 맞춰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보고 계시면 시청자분들 이제 저희 아티스트가 아닌 많은 분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좀 야식 먹다가 조금 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음식이 거꾸로 갈 수가 있어서 조금 네. 제 인생은 우리 집을 만나기 전과 후로는 아닙니다. 와 이거 우리 집을 만나기 전과 후로는 아닌데 정말 감사합니다.
야, 어떤 멘트를 해도 약간 저러한 멘트는 솔직히 곡을 쓴 형의 입장에서 진짜 싱숭생숭하지 않아? 형이 만든 노래를 그러고 나는 노래로. 진짜 그게 나는 그냥 곡을 사실 그냥 곡을 쓴 거지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2PM 이걸 하게 될 줄 이런 생각을 진짜 막 못했지. 근데 이제 했는데 이제 안무도 너무 잘 나오고 또 진영 형도 좋아해 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뭐 감사해야죠 되게 진짜 너무 감사한 거 어떻게 솔직히 그런 너무 감사해 그런 어떤 섹시하면서 담백한 그런 가사를 썼는지 진짜 담백했어요? 어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좋아하시 모른 척 할 테니까 빨리 우리 집으로 컴백합시다 아 잠깐만요 이 문장을 보면 다른 집으로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우리 집으로 컴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네네네 여러분 우리 집 그걸로 다시 컴백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새로운 모습으로 좀 바뀐 어떤 우리 집의 어떤 느낌이 어떤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는 걸 원하나요? 좀 댓글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면 지금 다들 요즘 보면은 아 우리 집 빨리 다시 보여줘, 다시 보여줘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걸 더 멋지게 또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집은 당연히 보여드릴 수 있지만은 새로운 앨범 컴백은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면 좀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보고 싶다라는 이제 우리 팬 여러분들의 마음. 진짜 우리 집으로 컴백을 해달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정말 그래서 저희가 뭐 정말 빨리 무대를 하고 싶은 마음 사실 커요, 그죠? 근데 아니, 우리 모두 이겨내면. 근데 이 팬분들이 정말 작사의 능력이 엄청나신 것 같아. 오빠들 4개 머리 한다면서요. 내 마음 설 4개. 네, 내 마음 설 4개라는 노래를 네. 진짜 만들어서 내서 제가 근데 그게 장르가 4개야. 네, 설날에 내죠. 설날 4개? 네, 네. 근데 저분은 제가 봤을 때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작사가. 저 정도 라임이면 요새 근데 작사가 저런 마음이 되게 뭐 그 다그닥다그닥도 있잖아요. 아, 그 다그닥 그런 것처럼. 처음에 저 그닥 다그닥. 예, 그닥만 했을 때는 약간 기분이 그닥. 별로 난 안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했는데 아직 사회 적응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전 됐어요. 그러세요. 형도 제가 느낀 감정이랑 똑같이 느꼈네요. 니균 씨 팬을 나가서 가셨네요. 아직 안 됐어요, 다들? 새 곡으로 컴백하고 스페셜 무대로 우리 집을 하자는 큰 그림. 아, 그 그림은 컴백하면 뭐. 무조건 우리 집 해야 되고. 그 같아. 그림은 뭐 말해 뭐 해. 다들 집 잘 그리고 있어요? 나 네. 다 끝났어요. 그러면 니쿤 씨 먼저. 그래요? 그러면 아니요, 니쿤 씨 일단은 저 댓글 좀 읽어주시면서. 네. 우리 집으로 2PM을 너. 아 죄송해요 저 외국인이라서 잘 한글이 어렵네요 아니 진짜 잘해요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우리 집만큼 오래 듣기 좋은 2PM의 곡을 각자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아... 저는 너무 많은데 2PM 곡 너무 많아요 네. 좋은 곡 너무 많은데 아 지금 이 시간 지금 거의 지금 10시 한 35분이잖아요. 이 시간에 듣기 좋은 노래 2PM 노래 중에 레드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허, 레드 알죠? 아주 섹시하고 네. 화끈하고 뭔가 그러면서도 되게 로맨틱하고 되게 가사도 되게 스윗하고 너만 원해 약간 이런 가사로 표현하는 곡입니다 음악 있나요? 없어요? 없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영 씨는요? 저는 늘 이 노래였던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듣고 돌아와 이 노래를 듣고 돌아와 나 그 노래 진짜 너무 좋아
이 노래를 듣고 돌아와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유행이나 흐름 어떤 그런 걸 타지 않는 음악이고 퍼포먼스가 저희가 지금 생각해도 전혀 예전의 것이라는 느낌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집처럼 저는 저한테는 이 노래를 듣고 돌아와도 언젠가 또 팬분들께 보여주고 싶고 방송 끝나고 진영이 형 아마 전화 오실 거예요. 고맙다고. 잘했다고. 밥 한번 먹자고. 내가 어제 밥 사줬는데 잘했구나 너. 준케 씨는요? 네.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저한테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는 뭐 사실 제가 만들어서 그렇다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정말로 그 약간 데뷔 초 때부터 해서 그 노래? 네, 그 노래는 그거를 나중에 우리가 같이 불러서 만들어서 세상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저한테는 굉장히 기분이 이상했어요. 왜냐면 우리 그 진짜 노래. 제일 바쁠 때 그 봉고차 거기 구석에서 이렇게 저희 그 1, 2집 때 기억나요? 봉고차에서 지방 행사 우리 지방에 행사 다니면서 그 공연 다니면서 진짜 이렇게 있으면서 막 정말 이렇게 있으면서 막 이거 음성 메모로 막 만들고 막 이랬었어요. 그때. 저는 근데 민준이 형이 그 봉고차 자꾸 봉고차 그 봉고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 봉고차 그 차 뒤에서 그날 그 비가 왔을 거야. 네. 비 오는 맞아. 비가 오는데 뒤에 그 트럭 그 봉고차 보면은 트럭은 아니고 트럭이 더 이상한 건 아닌데 창문이 맨 뒤에 창문은 맞아. 안전 때문에 이게 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탁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려요. 살짝 이렇게. 근데 그거 열어놓고 떠다가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너 봤구나 그거를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네가 봤구나 그거를. 근데 그때 이제 막 이제 메이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땀이나 뭐 이런 거에 막 다 젖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찝찝한 상태에서 피곤하고 막 이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느낌에 딱 타서 올라가고 있는데 형은 뒤에서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노래가 나와서 그게 이제 문득이란 노래예요 사실. 근데 그 문득이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한국에서 그렇고 일본에서는 그 하나레 때 이때모라는 그걸로 이제 또 발매가 되고 이랬었을 때 자 그거에 뭔가 가슴이 약간 찡한 거 있죠. 약간 뭔가 내가 그래도 이거를 정말 해서 우리 멤버들이 다 같이 불러서 이게 세상에 나왔구나 라는 딱 그 느낌이 뭔가 진짜 가사가 너무 좋아. 되게 저한테 가사. 있어서는 좀 뭉클한 그런 게 좀 있어요.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찾아서 들어봐 주세요. 네. 정말 따뜻한 감동적인 그런 발라드입니다. 2PM 발라드. 아 댓글 중에 비가 와라는 노래. 요즘 비가 오니까. 비가 와 좋지. 하루 종일 비가 와. 아우 바로 나오네. 환각. I'm your man. I can't. 콧노래. 콧노래도 있어요. 콧노래. 콧노래도 좋죠. 뚜뚜뚜.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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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맞추기 퀴즈 하는 것 같다. 네. 아. 너의 따나나 보고 있어. 나. 아, 미안하다. 아, 뭐지? 노래 까먹었어. 여러분, 2PM 타이틀곡 말고도 다른 네. 노래 다른 좋은 노래 많으니까요. So Wonderful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So Wonderful도 좋고요. Let It Rain 좋아요. Let It Rain. Let It Rain도 좋고요. Lucky Charm 좋아요. 아, Lucky Charm도 있고요. 네. 많아요. 훈영은 Sexy Lady도 좋아해요. 훈영은 약간 그 로맨틱하면서 섹시한 거를 빼면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오. 그거 최근 그것도 네. 뮤직비디오가 완전 스윗한 거야. 같은 멤버가 봐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 아, 스토리업? 팬들이 보면은 와 그날 진짜 추웠어. 아 정작 본인은 추웠답니다. 네 추웠어요. 여러분 끝났어요? 우리 할 게 많아요 지금. 그죠 할 게 많은데 이게 지금 좀 그림을 좀 그래도 아 곧 노래 나왔네요. 어 곧 노래. 밥 달라고요? 원래 이 노래 더 길었잖아요. 어 더 길었죠. 조금 더 길었죠. 네. 원래 이 노래가 50분짜리였는데.
이제 막 방송 사실에 맡기겠습니다. 저 끝났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다들 공개를 먼저 하세요. 전 네. 마지막에 공개할게요. 제 그림 실력 아시니까. 그냥 오래 기다렸어요. 아, 저요? 제가 네, 먼저. 아, 저는 수영장 있는 집. 와우, 역시 뭐, LA. 진짜 뭐 그냥 수영장 있는 집. LA 버거지. 저 바다 좋아하잖아요. 아, 바다, 내 맘 받아줘. 섬 놀러 가는 거 좋아해서. 오, 우와. 섬 위에 있는 와. 수영장 그리고 이 지붕이에요. 진짜 그림 잘 그린다. 지붕이 거기 아이언맨 그거 있잖아요. 아이언맨 테크놀로지로 이거 떠 있어 지붕이. 아 지금 기둥이 없어요. 야, 그 근데 섬 위에 있는데 수영장이 있고 지붕 있고 거기는 바다 있고 뭐 감기 걸릴 일은 없겠네요. 없어요. 그 불이 네, 있어가지고 그렇죠. 따뜻하겠어요. 네, 2인1 그 모터도 되고 난방도 돼요. 혹시 저게 이제 계속 그 위치에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뭐 내가 출발하고 다시 타고 갈 수가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예, 타고서 갈 수 있어요. 자가용으로도 예, 예, 예. 좋죠. 와우. 근데 저와 함께 같이 수영 하실래요? 야, 이게 나는 형이 무슨 뭐 어떤 그림을 그릴지 몰랐는데 저도 약간 형이랑 같은 비슷한 맥락. 뭔데요? 저는 숲이에요. 와. 그냥 지붕을 필요 없어. 벽 이런 거 뭐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냥 자연의 그냥 이런 그렇지. 원목 테이블에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이 자연. 나무들 안에서 자연. 자연이 우리 집이죠. 그렇게 여기서 그냥 그래, 혹시 그 예전에 그 예전 그 느낌 아닌가요? 그 예전에 보면은 그 저는 그 옛날에 할머니 뵈러 갔는데 예. 이제 거기 항상 그 집 앞에 보면은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상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네. 그 저기 마을 주민들이랑 같이 네, 모여서 저기.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수박 잘라 먹고 하는 예. 오두막, 오두막, 예. 오두막. 네, 예, 그런 거죠. 오두막 느낌이죠. 네. 이런 자연 속에 자연 좋죠.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많이 기대합니다. 저는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뭐 그림 못 그리는 거 아시다시피입니다, 여러분. 아. 이게 뭐예요? 하트 네, 그쵸. 웰컴 투 마이 하우스. 그쵸. 이건 급하게 그려가지고 제가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이거는 이제 급하게 사실, 그린 게 아니고? 예, 이거 이제 좀 신경을 쓴 건데요, 나름. 집이랑. 저는 그림을 어렸을 때 조금 이게 제가 잡아 잔디. 잔디. 정원이에요 저한테는. 잔디 안 깎았나 봐요. 아, 잔디 많이 높아요. 조심해요. 뱀. 뱀 네, 그래서 잔디 이렇게 있고 나무가 이렇게 있고 잔디 나무가 있고 집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티스트를 초대했기 때문에 네. 여기 이제 그 현수막을 다는 거예요. 아티스트 이렇게 현수막 달았고 제가 딱 이렇게 손을 벌리면서 팔을 벌면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하고 웰컴 투 마이 하우스 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정말 샜다. 자연이네, 자연. 아 근데 저는 진짜 아니 딱 이 뭔가 구도 같은 거를 되게 잘 잡는 것 같아요. 저 혼자 구도가 아직 초등학교 아니, 1학년 때 멈춰 있어요. 저는 구도가 잡을 게 없어서 그냥 중심에 센터. 진짜 저는 구도가 아직도 초등학교 1학년에서 멈춰서 그게 너무 좋아요. 네. 일단 그림 이게 이제 화실이라고는 했는데 네네. 지금 댓글 왔습니다. 오지에 있어도 갈게. 주소만 불러. 오지여서 네. 주소가 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들 자연인 컨셉이네. 우영 오빠가 노숙을 하자고 한다. 아니에요. 큰 오해예요. 절대 노숙 아닙니다. 이 나무가 우리를 지켜줘요. 나 벌레 많아요. 벌레? 에프길라래요? 에프길라 있어요? 그때 형 그거 지붕 날라와서 이렇게 그치, 보호해줘요. 그치, 보호해주고. 에프길라 꼭 모기 없어요. 모기 없어요. 나는 사실 모기 다 뜯겨도 갈 게 없. 나는 사실 이 잔디가요. 네. 인조 잔디. 왜냐면 인조 잔디가 자랐네요. 인조 잔디 일부러 네. 길게 해서. 희한한 곳이. 왜냐면 벌레 안 나오게 하려고. 지금 여기 위에는 있어요. 태풍이 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 이거는 나무고요. 네. 이거는 이제 맑은 하늘을 제가 이제. 그러면 여기 거예요. 여기 하늘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 못했지만 이곳을 이제 누가 채우냐? 바로 아티스트. 아, 나 알았어. 지어주시는 여기 세트장, 이 부분 여기 세트장이야. 아, 세트장이야. 세트장이야. 아니야. 세트장 아니야. 내가 꿈꾸는 정원 있는 집이야. 자, 우리
투표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투표. 우리가 정말 서로의 그림 보고 제일 잘 그린 것 같은데 오늘 선물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뽑읍시다. 근데 자기 자신만 투표하는 건 진짜 하지 말자. 야, 그래, 아니, 약속. 그건 너무 약속. 약속 다 같이 약속. 약속. 그건 너무 약속. 약속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됐다. 아, 근데 우리 셋이서 투표하는 것도 참. 자 투표해볼게요. 자 어떻게 투표하면 되죠? 자 그러면 자 이제 모두 눈 감으세요. 눈 감으면 어떻게? 뭐 어떻게 해요? 아 어떻게 하지? 아니 그 그림 뒷편에 이름을 적어서 그래 누구 오케이 공개 누구다 하자 오케이 자 하나 잠깐만 하지 않았어 자 뭐 됐죠? 자 갑니다 자 제일 그림을 잘 그렸다고 저희 멤버들이 서로 그리고 서로 뽑는 자 오늘 포근한 화실 MVP를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짜잔 누구죠? 오 잠깐만요 오 뭐야 이거 우리 에이 야, 좋다. 진짜 아, 우리 좀아 이러면은 보는 분들이 진짜 이거 그냥 대본 있는 줄 알아 맞아 대본 있는 줄 알아 야 뭐야 이거? 이거 뭐 각본 있고 막 그런 줄 알아 에이 뭐야 이거 니콘 야 이거 야 이거 어떡할 거야 아, 자, 이거 진짜. 근데 잠깐만 요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내 우영인지 용운지 어? 우영 우용인지 그냥 양양이었습니다 네 양양. 자 아니, 그러면은 자 되면은... 오케이 이렇게 됐으면은 지금 우리 지금 댓글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아... 진짜 아 지금 이 딜레이가 있어서 아직도 있는데 아... 자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고요 자 오케이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무조건 가위바위보죠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이기는 사람이 아, 졌고요 이기는 사람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와 이러다가 아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일단 MVP! MVP! 나 근데 가위바위보 진짜 못하는데 너희도 가위바위보 진짜 못하는구나 알았어 우리 그걸 알게 됐어요 아 오늘 이렇게 해서 그 포근한 화실은 우리 민준이 형 승리로 정말 저랑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네. MVP를 얻게 되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만 자 여러분 좋아지만, 네. 우리 꼭 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만들게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코너는 뭘까요? 다음! 바로 포근한 화실을 넘어서서 그렇죠 포근한 운동회 운동회 그렇죠 집에 있을 때 집에 있으면은 뭐 다 해야 되잖아요 뭐 원래 밥도 먹고 카우치 토크에 포근한 공방이라는 이제 코너가 있는데 그렇죠 이제 여건상 또 밖으로 나가서 하는 거 의 컨셉이 오늘은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가 안에서 다 집에서 해결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즐길 수 있다. 우리는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다. 힐링 할 수 있다. 힐링 될 수 있다를 오늘 보여주는데 이제 운동에 그죠. 좋죠. 아까 우리 그 저기 워킹 워킹 런지 한 것처럼 좀 이제 좀 게임을 넣어서 한번 해보죠. 그렇죠.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농구대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농구 바스켓볼 첫 번째 네. 운동은 그렇죠. 농구. 네. 근데 여기가 사실 여러분 이것도 게임이 사실 저희 세 명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금, 은, 동이 있습니다. 아, 좋아요. 금, 은, 동. 영어로 네. 한번 얘기해주세요. 금, 은, 동. 영어로 한번. Gold, silver, bronze. 아, bronze. 아,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완벽한 발음.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금, 은, 동으로 네. 이제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한번 해보자. 아, 여러분 근데 각자 세 번씩 던질 거예요, 이거를. 세 번씩이요? 네, 세 번씩 던지고 네. 그리고 많이 넣은 사람이 이기는데요, 당연히. 아니, 근데 위치는 어디서 던져야 돼요? 그걸 한번 그럼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동점이 나올 경우에는 한 번씩 근데 이거 쉽지 않을 텐데. 자, 순서부터 해야 되죠. 자, 연습 좋습니다. 연습 한번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야, 이게 뭘 어떤 경기든 이 골대 안에 이 범위가 넓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작다고 해서 그게 볼 게 아니고 이게 사실 2PM 하면 또 여러분 공놀이에요, 그죠? 아니죠. 2PM 공놀이 한번 팬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아, 그렇죠. 팬미팅 때. 네. 이게 들어가죠? 아, 들어가네. 들어가요. 한 번씩 연습해보죠. 네네. 민준이 형. 아, 이거 다 안 아니, 있어봐. 민준이 형. 공 두 개, 공 두 개야. 일로 와. 오케이. 해봐. 해봐. 나 해봐. 잠깐만. 막아줄게. 뭐 대략 요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레이업 되나요? 레이업? 레이업 안 돼요. 레이업. 슈팅입니다. 슈팅. 근데
제가 지금 딱 든 생각이 제가 군대에서 농구 조금 했거든요. 아, 그럼 보여줘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조금 했다고요. 네네. 근데 이 지금 봤을 때 네. 실제 농구 골대를 보면 저와 같은 선상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더 거리가 오버돼서 계산이 되죠. 아, 그렇죠. 그 골대가 작아진 만큼 네. 줄어든 만큼 저도 줄여줘야 됩니다. 아, 네, 시야에 맞춰줘야 돼요. 일리 있는 말이네요. 정말 그렇죠. 좋은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실제 약간 그 비율이 맞아야 되거든요. 네. 아, 내가 이 정도 해야지 되겠다 싶은. 가세요. 고마워요. 네.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정말 그렇게 계산하자면 보통 여러분 농구 골대 크기가 얼마나 크신지 아시죠? 어려워. 농구 골대 크기는 사실 여러분 아니요. 아니 그렇지 않죠. 아니 농구 골대는 저기 높이 있고 이만해요. 그러면 저도 그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되니까 저는 여기서 해야 돼요. 저는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요 정도 거리예요. 정확히 아, 근데 여러분, 너무 가깝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해봐. 일단 해봐. 아니 봐봐. 여기서 손목만. 해봐요. 손목만 그냥 손목만. 해봐요. 손목만. 돼요. 근데 이거는 안 들어간 거는 우리가 어떻게 뭐 해줄 수가 없어. 이건 그냥 진짜 실력이야. 사실 덩크도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면 우리 최대한 우리 빠르게 기회 세 번씩 있어요. 오케이 네. 공평하게. 알겠어요. 또 어디서 사? 그럼 어디서 할까? 여기 사자 여기. 그래 거기서 여기. 하자. 딱 솔직히 잠깐. 단 한 명도 한 골도 못 넣었을 때. 또 가위바위보로. 오케이 오케이. 조금 높여줄게. 저. 아니. 괜찮은데? 아 흔들려. 아 흔들려. 아니, 내가 조금 높여줄게. 이게 훨씬 나을 걸? 그지. 이건 나 이건 나. 근데 유동성 있어요. 이건 나. 네. 아. 유동성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제가 조금 이렇게 한 바퀴 돌기도 해요 가끔. 이게 또 그 농구는 약간 저기 뭔지 알죠 이거? 그렇죠. 농구는 약간 이런 드리블이거든요. 자 드리블 했다 하고 훨씬 낫지. 응? 훨씬 낫지. 이런 잘 들어가네. 들어갔네. 야. 들어가네. 형, 내가 유동성 있다고 했잖아요. 내 제가. 왜 나 안 해줬어? 하나 여기 성공. 자, 오케이. 자, 우영이 원.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우영이 한 점 들어갔어요. 자, 유동성 있어요. 나 피했는데 유동성 지금? 있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지 않아요. 자, 우영아. 우영 일로 와. 빨리 일로 와. 아, 형 해야 되지. 아니, 나 해야 돼. 잡아봐. 아니, 아니, 아니 왠지 쿤이가 잡으면 안 넣게 해줄까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알았어, 나 지금 민준이 형 할 때 좀 두려워. 나,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다고 나도 좀 해줘야 돼. 있어 봐봐. 나는 일단은 잠깐만. 형 아니면 요렇게 해줄까 그냥? 고마워. 아니 아니 그거 안 들어가. 그렇게 하면 안 들어가. 그렇게 하면 안 들어가. 잠깐만. 해봐. 내가 어떻게든 할게. 아! 너 내가 그렇게 자, 두 번째 기회 도와줬는데 어? 아니야 한 번씩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아, 그래? 오케이 두 번? 오케이 두 번째. 자, 세 번째. 야, 어떻게 했어? 여기 자신가? 아, 나 마지막 남았어. 마지막 한 기회. 그렇게 또 자. 잘한다. 내가 몸을 날리면서 했어. 이게 바로 여러분, 팀워크입니다, 팀워크. 와, 아 이거. 너 마지막. 자 우영아, 자 보여줘 여기서 보여줘야 돼 네가 빨리 저거 덩크 갈게 덩크 조금 더 올려 우영이 점프 잘해 그치 작가님 깜짝 놀랐잖아 작가님 지금 너무 놀라셨어 지금 작가님 아 저, 너무 죄송합니다 아 정말 다친 사람 괜찮아요 다 괜찮죠 영 작가님 괜찮 지금 미안해. 작가님 정말 우와 들어갔어? 와 이거 인정해야 돼. 자 아니 근데 이게 라이브여가지고 진행이 녹화였으면 이걸 또 한참 못하네. 어떻게 됐죠 지금? 그러면 저... 우리 가위바위보 하는 거지. 끝났나요 지금 혹시 끝났나요? 아니 쿤형이 2점 쿤이가 1등이고요 금메달이고요. 알았어요. 받을게요. 자 그리고 우영이 은메달이고요. 네. 저 동메달이에요. 자 네. 그러면 자. 다음 게임? 아니 좀... 다음 게임? 예 네, 요... 가시죠. 오케이. 다음 게임 뭐가 있을까요? 자, 다음 게임 또 있죠? 많죠? 여기서 많은 걸 준비해 주셨어요. 다음 게임 뭐가 있어? 자, 지금 이렇게 해서 자 어떻게 된 줄 알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 게임 두 개 했었어요, 그죠? 게임 두 개에서 이제 쿠니가 니쿠니 이제 이번 게임 방금 금메달 땄고요. 방금 조금 전 게임 좀 농구 게임에서 은메달, 그리고 제가 동메달, 그죠? 그래 되고. 그러면 3점, 2점, 난 0점. 0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체 게임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가 두 개 더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두 개 더 있어요. 그러면 3, 2, 1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은 이건 정말 이것도 사실 테니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쿠니한테 제일 유리한 게임인데요. 이게 집안에서 안 될 것 같은데 골프 우리는 아. 되게 한다. 우리 집에서 안 될 것 같은 것들을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그거죠. 모기 잡는 거. 그러니까 모기 잡는 거 아니에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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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민턴. 자. 네. 아니 이게 배드민턴. 셔틀콕이 어떻게 이렇게 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이 경기가 아주 말이 안 되는 경기예요. 니쿤 형이 배드민턴 선수였어요. 선수. 그냥 아마추어 뭐 조금 했다 동네에서 좀 해봤다 이런 게 아니라 선수였어. 선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형이 심판을 보고 나랑 민준 형이랑 해야 돼. 그래도 맞지. 형은 이거는 게임을 제외해야 돼. 민준 형. 네. 내가 진짜 아까 내가 진 빚이 있으니까 내가 갚아줄게. 그치. 오케이. 가보자. 자 빨리. 자 갈게요. 아니 왜 나 하라고? 아니야 먼저 해. 여기는 선수여서. 아, 그래.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5점 먼저 내는 사람 이김. 자 근데 게임입니다. 이게 제 집에서는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절대 그렇죠. 이렇게 스매싱 안 돼요. 스매싱 안 되고 서로 팀워크를 보여줍시다. 오케이 크로스. 올리고. 오케이. 자. 자 갈게요. 자 조심하고 뒤에 이렇게 조심하고. 자, 항상 어느 정도 이제 자, 볼게요. 자. 스매싱. 네. 오케이 아니, 그러면 그럼 바로 나한테 주는데 던져서 그대로 주면 내가 또 넘겨주고 가고 가 꼭 넘겨 가고 두 번 해서 두 번 그나 아 그나 배드민턴 선수가 왜 그래 야 그걸 받아야 우리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다 형한테 마음이야 그렇지 그렇지 마음 사랑 가는 마음, 거야 그렇지 가는 거. 자 아우 아니 아자 왜요 자 오영 1점 오케이 두 번 되지 않나요 두 번? 안 되지 두 번 안 돼요 두 번 안 돼요 집에서 하는 건데 좀 인생은 딱 한 번인데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알았어 가보자 이거 위에서 치는 거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럼 이제 안전할게 안전이 중요하니까 오영이 2점 잘한다 제삼냉이 아니야 아니 농구 골대로 넣으면 어떡해 이거 아웃 이거 아웃 오케이 오케이 자, 아 그냥 놔둘 걸 이거 농구 골대 2대1 오케이 오케이 갈게요. 그럼 좀 뒤로 가 있어야겠다. 와, 이 사람 무서워. 내가 제일 무서워 지금. 2대 2죠. 2대 2. 2대 2. 잠깐만 이 사람. 아, 왜? 2대 2. 왜 이렇게? 아니 형 거다. 형 거 아니가? 아니, 진짜 그냥 해. 내가? 응. 벌써 포기했어. 준케이. 강현님 좀 풀샷으로 잡아주세요. 저 넘길 거거든요. 아, 팀워크를 보여주자. 아, 개거. 오야. 우영 쌈 3대 2. 형 사랑하지. 3대 2. 너무 사랑해. 형도. 야. 아, 참아 이 룰은 야, 진짜 무섭다. 아니, 룰은 못 얻겠다. 나 진짜 나한테 이렇게 때리는 줄 알았어. 진짜 무섭다. 3대 3. 오케이. 3 3. 5점 먼저 내는 거지? 잽. 어떻게 가려는지 모르겠어. 슬로모션이에요? 저기 뭐 있어? 진짜 너무 길다. 아웃. 뭐야 이게? 인정. 아 이게 No 인정. 자, 오케이. 이렇게 하면 no 이제 인정. 그죠? 이제 됐지. 몇 개 남았지? 이제 몇 4대 3입니다. 오케이. 4대 3. 왜? 올려야죠. 아, 자, 아 그러네. 자, 올려야죠. 위로 올려야죠. 자, 이제 재밌게 하자. 매치 포인트. 살살살살살. 자,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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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즐겁게. 아이고 즐겁다. 이게 즐겁다. 이게 즐겁다. 아이고 이게 즐겁다. 이게 어디 차냐? 홈런! 위너! 2K!
아 근데 이거 집에 좀 가구 치워놓고 와, 하면은 재도 안 되겠다 이건 절대. 아 근데 이제 뭐지? 집이 되게 넓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럼 나랑 해야 되나? 어디서 봤어 이제? 이거를 어디서 봤어? 형이랑 왜? 나랑 안 해요? 아니 둘이 해봐. 아 근데 진짜 진지하게 한번 해봐. 오케이. 어 진지하게. You wanna play? You wanna play? Okay. 아 진짜 진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Play. Let's go. 아 저 왜 이렇게? 아 저기요. 이거 아웃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야 아웃 아니야. 아웃 아니야? 벽까지지. 오케이. 우와 우와. 야 진짜 잘한다. 야 처참하게 준케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운영해. 아 나 운영이 준 거야 잠깐. 좋은 곳에 나한테 왜 바로 던져? 좋은 곳에 쓸게요. 네. 자 오케이. 바로 갈게요. 와. 아웃. 아, 야, 아 아웃이네 저건 아웃. 형 잠깐 좀 침착해 봐봐. 한 점은 내야지. 한 점? 아 그래. 어. 어, 이게 정확히 이거 스매, 애매하다. 아니, 아니 스무시 아니죠. 이거 통 이렇게 했는데. 아 애매해서 그냥 밥 사주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네, 밥 사주는 걸로. 제가요? 네. 어, 그냥 점수 주지. 밥을 왜 갑자기. 우와! 오 인정! 어 여기 인정! 잠깐만 이거 봐줘. 인정 왜? 이거 강아지 패드. 아 좀 나오세요 빨리. 인정 인정. 아 이거 봐주지. 아 진짜 1점 되자. 패드인데. 1점은 되자. 1점은. 좀 있는데 저기. 오! 인정! 여기 인정! 아니 인정. 이거 어, 그치 그치 스매시 안 했어. 스매시 안 했어. 이거 이걸 올린 거야 그치? 어. 와. 이제 마음 편하게 해. 아 1점 냈으니까. 화장실 갔다 오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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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게 무슨 일이야? 4대2! 야, 내가 왜 이렇게 잘하지 갑자기? 아니, 이렇게 하면 이상한데? 우리 나중에 마지막 인사를 못 하는데? 근데 쿤이가 어? 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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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이거 인정. 4대3 갑자기 뭐야? 와. 여러분. 와, 이래서 경기가 재밌는 거야. 그렇죠. 운동회가 이래서 재밌다고. 땀이 난, 땀이 난다. 진짜로? 형 역전한다고? 카메라가 저 천장에 다 나오겠다. 오! 오! 진지해! 진지해! 형! 아니야, 쿤이가 지금 계속 봐준 거야. 난 알지. 이거 아니잖아. 아, 잘한다. 잠깐 지금 4대4야. 너 순서했었지? 아, 끝난 거 아니야? 형 요즘 배드민턴 해? 마지막이야. 형 혹시 배드민턴 그 테리어 그거 배드민턴 테리어가 아니라 배들링턴. 아, 배드민턴 테리어 아니에요 여러분. 배드민턴 테리어 아, 배들링턴 아니라 배들링턴 테리어에 테리어를 가지. 키우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배드민턴. 네 오케이 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쿤이가 보여주겠다.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안 되지. 안 돼? 이거 솔직히 아니잖아. 이거 넘어가야 돼. 아니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여기 지금 구조상 그러면은 형도 밥 한번 사줘. 다시 한번. 다 밥 한번 사주는 걸로. 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고. 어 잠깐 근데 이런 플레이 좀 안 좋아요. 정 제대로 줘 뭐 제대로. 아 제대로 하면 스매시 한다고 얘. 막 비참하게 이기는 거 안 돼? 스매시 한다고 얘. 안 돼. 스매싱 안 되잖아요. 스매싱 안 돼요. 오. 와. 오케이 인정. 끝났어. 예 네, 끝났어요. 들어오세요. 스매싱 안 된다 그랬잖아. 와 이거 재밌다. 재밌다. 너무 부끄럽다. 아, 후다. 나 너무 잘했어. 야. 자, 이렇게 해서 배드민턴 역시나 우리 리쿤 네. 씨의 또 승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근데 형 대박이었어, 진짜. 왜요? 잘했어. 방금 게임이 진짜 완전 빅매치. 와. 아, 쿤이가 다 봐줘서 그랬죠. 아, 형 요새 이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운동분. 원래 타고났다 이거야? 어, 아니, 알았어. 우리가 또 공 하면은 2PM이 어. 아, 공이 많은, 아니어서? 기대가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팔이 많이 잡아봐서 그래. 팔이? 그래서 벌레 많이 잡아요. 네. 자, 정말 좋습니다. 또 갑자기 어? 약수터가 생각나는 건 나만인가? 약수터 느낌이죠. 네, 약수터. 약수터. 여기가 카우치터킹인가? 태릉인가? 태릉 선수촌. 아 이제 우리끼리 너무 우리끼리 놀았어. 우리끼리 여러분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놀면 된다. 그렇죠. 예, 네, 이런 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죠. 재밌죠.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렇죠. 될 것 같아요. 근데 집안에서 하다가 어머니한테 혼날 것 같긴 하고 많이 혼날 것 같아요. 네. 근데 나 재밌네요. 그렇죠. 예. 네. 일단 안 이게 와 힘드네요. 이런... 근데 아, 신나게 웃었다. 땀 나는 거 봐. 어, 저 강아지 어디 있네요. 강아지 어디 갔어? 강아지야.
이름 아직 안 지었는데. 이름이 이제 아주 그 양 저기 양구? 양구? 뭐 양 뭐였지? 양구지? 양구지? 아 양구지도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자 다른 다음 다음 게임? 다음 게임 있습니다 여러분 일로 와 어 일로 안 와 일로 와 아 다음 게임이 또 있죠 그죠? 자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정리 좀만 하자 진짜 재밌겠다 다음 게임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게임은 왠지 어떤 전자 제품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게 이제 나오지 않을까? 맞습니다. 정말인가요? 아니 저 정수리 너무 보여주세요. 아, 죄송해요. 빨리 해가지고 빨리 넘기자. 네. 주세요. 네. 자 다음 게임은요? 자 다음 게임 진짜? 뭡니까? 그냥 소개해 주세요. 미니 테이블 허키. 와우 와우 에어 허키죠. 야. 아니 근데 이게 원래 켜서. 엄청 큰 거잖아. 그렇지. 바람이 나오는데 이게 바람이 나온다고? 오 나오네. 근데 공이. 여러분 바람이 나와요. 안에 있어. 나만 모르는 걸 수도 있어.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그 큰 테이블, 그 에어 허키 테이블처럼 돼요. 야 이거 재밌겠다. 똑같아요. 야 재밌겠다 이거. 어? 먼저 준비물이 없어? 이거 아니지? 이거 잠깐만 있어봐. 어디 갔지? 이거 가져. 아니야? 가져. 어디 갔지? 이거 없어졌어요. 아 여기 있다. 있어? 아 저기 있어. 오케이. 자 됩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해야 돼? 자 제가 봤을 때 지금 딱 에너지가 좋은 또 우영. 그리고 에너지가 좋은 준 케이. 에너지. 오 준. 오케이. 시범 게임 딱 1점 한번 해보죠. 오케이. 길을 먼저. 자, 가위바위보 하세요. 좀 앞으로. 가위바위보 해보세요.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습니다. 시작. 행님 가겠습니다. 네, 같이 나와. 시작. 오케이. 와. 많이 어려운데요? 손 안 다치게 조심하세요 이거. 아 너무 어렵다 이거. 나만 공격해? 나 지금 약간 놀아나는 거 같아. 아 자 간다. 아 예. 안 되네. 오케이. 이거 혹시 24시간 하는 게임인가요? 근데 아까 되게 잘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거 배드민턴보다 더 힘들다. 그러니까. 왜 그냥 가만히 손만 움직이는데 배드민턴보다 더 힘들지? 아 잠깐만 저기까지 가면 안 되죠 근데 진지해졌어 아 여기 넘으면 안 되잖아 아, 너무 안돼 그래서 계속 넘더라고 아까 자 게임 시작합니다 아. 3점 내기 3점 너무 많나? 안 들어가 아니 이거 들어오세요. 내가 봤을 때 1점만 내도 1점, 그냥 1점 내기 1점 내기 너 혼자 하고 있어? 이게 이렇게 기뻐요, 여러분. 야, 정말 길었다. 자. 위너. 어? 아, 자, 한 명 부정승 아니었나? 오케이, 우영이 굿, 고.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까. 자, 오케이, 고. 자, 시작. 아, 잠깐만, 누구야?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아, 형 먼저. 내가 이겼으니까. 형 먼저. 나 먼저 해? 형 없어, 지금 어차피 다 한 번씩 더 해. 아. 오케이, 고.
자, 심판의 말이 필요가 없군요. 자, 다시 시작됐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공 이렇게 뜨면 안, 공 띄우면 안 돼요. 공 띄우기 없기. 와우! 와우! 자살골. 와, 자책골. 그렇죠. 자책골을 이렇게 또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 자책골로 인해서 깨어났습니다. 자, 우영 승리. 와, 네, 우영 승리 아니죠. 니쿤 승리. 네, 니쿤 승리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랑 또 다시 해야 되죠, 이거. 그죠? 한 번 더 해야 되죠. 네, 해 보세요. 그죠? 이게 그렇죠. 와, 씨, 뭐지?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다. 아니, 그런 거 없고 한 번씩 그냥 오케이. 한 거예요. 그냥 재밌게. 똥난내 네. 하셨어요? 대거짜리 넣어야 되는데. 대거짜리. 자, 심판. 자, 해 주십시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난폭해요, 난폭해요. 아니요, 아니죠, 이거. 아니죠, 이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날라간 거에 대해서 규칙이 있습니다. 밥 안 사도 되기. 밥 사기 무효. 여러분, 피곤하시면 먼저 주무셔도 돼요. 네, 일단은 이거. 많이 네. 지치죠? 저희는 그냥 지쳤는데 또 지치게. 놀다 갈게요. 되게 잘 됐는데 이제 뭔가 와우 오 기회 그 어떤 것도 기회가 아니었죠. 그래 그런 거 이라 그런 거 아까 나를 보는 것 같다. 오 군이 진짜 잘한다 군이. 일로 와봐 이거 봐봐 형아들 진짜 못해. 근데 약간 잘할 수 없는 테이블이야. 이게 이렇게 막으면 안 들어가. 그래도 난 두 골 넣었잖아. 잘했어. 야, 우리 약간 이거 정할까 그냥 여기서 한번? 어떻게? 여기서만 하자. 아니야 여기 안에서. 여기 안 하기. 오케이. 요 안에서만. 오케이. 그지. 오케이. 그 정하자. 왜냐면 이게 룰이 너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계속 룰이 생기고 있어요. 이게 생겨. 안 들어가. 오케이. 시. 이건 지금 아니 왜? 아니 야 이거 나는 그냥 잠깐만 에이 준케이 에이 오케이 다시 무효 다시 알았어 미안해. 왜냐면은 아니 나는 딱 타이밍 아니 그래서 가지고 솔직히 당황했어. 많이 당황했어 이게 안 들어갈 오케이, 수도 오케이, 있는 알았어, 거였거든. 알았어 안 들어가지 당연히 그래서 가자. 자 제가 시작을 외치겠습니다. 네네네 시작하세요. 시작. 무서워요. 야 이게 원래 여기서 많은 건가 봐. 그게 맞겠다. 이게 약간 맞는 것 같아. 땀 되게 난다. 와. 니콘 승리! 와, 아, 둘이 근데 박빙이었어. 아, 아니 박빙 아니고요. 팥핑수였어요. 네. 아, 이거 아. 재밌다, 이거. 이거 너무 재밌는데? 소리가 좀 크네요. 다음에 그 저소음으로 네, 특별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힘들다. 이걸 좀 치워보고. 자, 이렇게 해서 이 게임은 네 승부가 안 난 거죠, 이 게임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니, 휴지가 어디서 그렇게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장씩. 네. 이 게임은 우리가 즐기는 네. 게임으로 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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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운동은 발표해야죠. 그렇죠. 금운동 발표해야 되죠. 그래야 집에 갈 수 있어요. 네. 네. 포근한 운동회 네. 금메달 동메달부터 네. 수여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포근한 운동회의 동메달 아니다. 은메달부터 할까요? 네. 동메달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은메달은 바로 우리의 그가 돌아왔다. 그가 드디어 돌아왔다. 은메달. 양구에서 군 생활을 마치고 얼마 전 복귀한 장우영! 은메달! 감사합니다. 저 자. 그러면 금메달 아니면 동메달? 그지. 저는 뭐 이미 보이지만 요거는 이제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또 정말 금메달 또 이제 이 3인 운동회 3인이 보여줬던 또 운동회가 있었죠. 네. 이 운동회 또 이제 금메달.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가 돌아왔다. 어디서? 태국에서, 미국에서 각종 해외를 돌아다니다가 기다리다가 그가 돌아왔습니다. 니콜! 니콜! 이렇게 해서 동메달 준케 행복합니다. 자, 엄청난 승부였어요. 네, 엄청난 승부였는데 대단한 승부였죠. 우리가 그 이제 저기 상품 네. 상품이 있는데 네네네. 한 번 그 상품에 손대면 그냥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구나.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선물을 주는 게 있는데요. 그렇죠. 설마 이건가요? 카우치 선물인가요? 토크 시상식이죠. 오, 잠깐만요. 누구지 여기? 카우치 잠깐만요. 시상식 여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이 있어요, 여기. 그러면 신문에서. 하나씩 가져가는 거죠? 네. 와, 여기 근데 저는 봐봐요. 먼저 고를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아까 그 그림 그리는 거에서 1등한 MVP가 있잖아요. 네. MVP. 네, MVP였어요. 아, MVP가 쟨가요? 네네. 아, 오케이, 그렇구나. 자, 형, 먼저 네. 형이요? 하나 하나 고르세요. 아, 제가 먼저 골라요? 예. 타치 하면 돼요, 타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제가 먼저 박스 하나 타치 하면 돼요. 맞는 거죠, 제가? 네. 박스 하나 터치요? 저는 맨 위에 거를 골랐네? 널 위해 준비했어. 아. 상자가 조금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사이즈가 저는 크고 작은 것에 크게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글씨만 보고 이 글씨에 준비했어. 스페셜 러브. 노 러브 아니고 스페셜 러브. 네. 이걸 보고 저는 골랐어요. 왜 골랐는지 알아요? 왜요? 왜? 딱 5만 원권 사이즈예요. 예? 그래요? 예. 5만 원권이 이렇게 작았네. 이렇게 짧아요? 몰라. 좋습니다. 자, 오픈하는가요? 지금 오픈하는 거예요, 바로? 아니, 진짜 후회 안 하겠어요? 아, 오픈 나중에 하는 거예요? 아니, 저기 나중에. 오케이. 나중에 있다가 오픈은. 아니, 다시 고를래요? 아니면 이걸 진짜? 이대로 갈래요? 아이고, 아니, 여쭤봐서 한 번 더 하나 첫 번째 드릴게요. MVP니까 기회 하나 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잠깐만 이거 흔드는 거 반칙이에요. 야, 그래요? 다 깨졌을 수도 있어요. 이거 반칙이에요. 다음 사람 이거 저는 고르면...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네. 오케이. 저는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니, 열어보시면 안 돼요. 아니, 열은 게 아니고 지금 잠깐 흔들려서. 자, 우리 이제 금메달. 금메달. 니쿠! 그러면 저는 바로 밑에 있는 네. 이거 고르겠습니다. 아, 또 우리 쿤형 레드를 택하셨어요. 저는 좀 신중하게 좀 골라보겠습니다. 어떻게 신중하게 골라요? 그러니까 손을 대면은... 손을 대면 안 돼요. 아, 왜? 손 대면 안 돼요. 손 대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손 대면 그거 끼치잖아. 귀만 느낄 수 있어, 귀. 어? 귀만 느낄 수 있어. 귀를 갖다 대서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귀만 느낄 그러니까 수 있어. 손을 대면 그게 된 거잖아. 아, 그냥 양쪽 다. 얘 먼저 됐어. 아, 내가 분명히 봤어. 이거 다. 이거 먼저 나왔어요. 아, 양쪽 다 됐어. 아니, 봤어. 두 개 다 줘야지. 그러면 자, 그 양손인데. 카메라 카메라 판독 들어갈게요. 카메라 잠깐만요. 판독 들어갈게요. 카메라 판독 찡찡. 이거 먼저 나왔어요. 찡찡. 이거 먼저 나왔어요. 오, 무거워. 뭐 같은데? 돌. 오, 깨질 것 같진 않은데? 자,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고르면 끝나는 그런 해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동메달이니까 하나 더 가져가는 거죠. 그죠? 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요? 왜? MVP와 금은동 네 개니까 제 동메달이니까 하나 더. 아, 그러네? 네, 그죠? 아, 저, 아 근데 아까 저, 잠깐 조금 그림 이상하다. 알았어요. 하나씩. 오케이, 하나씩 가는 걸로. 네. 욕심부리면 안 돼요. 네. 자, 그러면 민주 씨부터. Special Love. 과연 널 위해 준비한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하나 둘 셋! 뭐야? 오? 뭐야? 카메라야? 허, 대박! 나 이거 갖고 싶었어. 아니 차 아니야? 일회용 카메라. 마시는 차 아니야? 필름 카메라. 옛날 거 이거 있잖아. 깍깍깍깍깍깍깍깍깍. 우와 대박! 와 진짜 느낌. 이거 지금 뜯어도 돼요 혹시? 우와. 야 진짜 감사합니다. 저 진짜. 그러면 저. 우와 잠깐만 나 이거 너무 나 이거.
자, 군형, 군형. 자, 저 완전 열어볼게요. 누구. 진짜 좋다. 뭐야, 왜 이렇게 선물이 뭐야? 다 진지해? 우와, 너무 좋다. 우와. 야. 뭐야, 이거? 면도기. 진짜 너무 놀라지 마요. 잠깐만, 왜 이렇게 놀라지? 아니, 나는 사실 과자 한... 있을 줄 알았거든요. 잠깐만, 와, 잠깐만, 나는 그럼. 자, 어떤 거죠? 설명해 주세요. 아, 면도기 하고요. 여기는 선크림 있고 폼 클렌저 있고 그다음에 아, 안 돼? 오. 귀엽다, 귀엽다. 귀엽네. 저는 오케이, 먼저 말씀하세요. 예, 하세요, 하세요. 요거 또 얘기해 주세요. 그걸 찍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제가 선물 하는 걸 찍어 드릴게요. 네. 자, 찍어 드릴게요. 자, 아. 잠깐만요. 폼 클렌징에 선크림에 하나, 면도기. 둘, 셋. 치킨 뭔가? 매일매일 깨끗하게 자기 관리 할 수 있는 그쵸. 그런 선물 세트였습니다. 그리고 추억을 사진에 담는 근데 지금 작동법을 몰라서 지금 많이 힘든 준케이를 보고 계십니다. 됐어? 계속하세요. 네. 자, 은메달. 아, 왠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깨끗하지. 제가 이걸 들 때부터 내 거다라는 느낌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요? 무거워서?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다라란다라라. 아, 진짜 선물을 제대로 주시네? 뭔데? 아, 보여주세요. 아니, 본인 먼저 보지 말고. 봐봐. 먼저 보여주세요. 아니, 이거 이게 뭐야? 네? 어머! 우와! 뭐야 이게? 대박이다. 자, 그럼 이게 하세요. 믹서기요? 믹서기. 과일 주스 해먹고 믹서기예요, 믹서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들고 다닐 수 있는 믹서기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네? 자, 그거 좋아하는 기분 웃으세요. 와. 아, 됐어요. 이거 블렌딩하고 바로 마실 수 있는 컵도 돼요. 대박이다. 웃어봐요. 솔로 블렌더. 솔로 블렌더. 좋습니다. 산태.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감사합니다. 놀고. 감사합니다. 하추탕 너무 좋네. 네, 와, 대박. 선물까지 주시고. 저는 오늘 저희 다른 건 궁금하다. 자,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도 다 웃어보세요. 제가 카메라 속에 보일 거야. 여러분들 자 웃어요. 하나, 둘, 셋. 잠깐만요. 다시. 잠깐만요. 아니. 하나, 둘, 자 웃어요. 다들 웃어요. 자 여기 보고 하나, 웃어보세요. 둘, 셋. 하트스타 I love you. 스마일 웃을 때 제일 예쁘다. 오케이. 감독님. 우리 메인 감독님. 아, 이렇게 부의해 주시는 센스. 좋습니다. 아, 정말 감동적인 이 선물을 또 받으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좀 팬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하고요. 아, 근데 여러분. 선물에 이렇게 집착을. 여러분. 아니, 너무 깜짝 놀랐어. 나는 과자 있을 줄 알았어. 알았어. 놀고 알았어.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인사할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네, 너무나 네. 재밌게 놀고 선물도 받고. 네. 이제 집에 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주무실 시간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와 오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도 힐링을 받으셨길, 힐링이 되셨길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꼭 그랬길 바라면서 오늘 짧았지만 또 여러분들께 아주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상을 받고 보니까요. 약간 그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에서 아니 잠깐만요 아니 상대방은 있잖아 집에 친구들을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님 가족들이랑 해서 각자 선물을 준비하는 거지 네네 그래서 게임을 해서 진짜 이렇게 그 카우치 시상식 같은 걸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진짜 나 너무 기뻐 나 지금 막 나 진짜 막 건강해질 것 같아 내일 바로 야채 사러 갈 거야 너무 진짜 이거는 여러분이 이거는 맛 봐야 돼요 진짜 이거 상대방 그 선물을 누가 가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하면은 땀도 나고 즐겁기도 하고 맞아요, 여러분. 상도 받고 너무 좋아요. 집에 있는 선물들 집에 너무 궁금하게 그러니까 궁금한 다른 선물들 너무 궁금하게 해서 근데 여기 법칙이 있어요. 저 열면 이걸 뺏겨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오늘 진짜 또 이렇게 우리 네. 정말 행복한 시간을 또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저희 사실 제가 전역하고 나서 저희 멤버들 그러니까 우영이랑 쿤이랑 저랑 이렇게 한
스케줄을 한 게 이제 그 처음에 우영이 전역 한 날. 제 전역 그렇죠. 한 날. 근데 전역 한 날 이후로 이제 같이 한 건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뭔가 또 같이 네. 이런 컨텐츠와 뭔가 이런 걸 하면서 또 밴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서 오늘 카우치 토크를 하면서 네. 밴 여러분들 또 만날 수 있게 되고 너무 재밌었어요. 또 정말 또 강아지와 네. 같이 또 이렇게 시간도 네. 보낼 수 있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친구의 이름을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우리 아까 양 이 친구의 이름은 네. 본인이 직접 짓는 걸로 했습니다. 이 친구가 나중에 생각해서 이 친구가 말을 할 줄 알아서 네.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네. 본인이 직접 짓도록 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제가 하면 됩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제 이름은 네. 이겁니다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아까 그래서 이름이 힐링 어때? 응? 그냥 힐링. 힐링. 아니 그 본인이 아 그냥 본인이 오케이 말을 할 줄 아는 아 알겠습니다 본인이 아 자 이름이 뭐예요? 직접 할 줄 아는 이름이에요 뭐라고? 뭐라고요? 뭐라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발음 연습했잖아 저는 힐링이에요 뭐라고? 뭐 질린다고요? 힐링이요 뭐 사투리를 써 힐링할 거예요 뭐라고요? 정확하게 힐링할 거예요 왜 이렇게 수줍음이 생겼어 갑자기 그 시간에 아까 되게 당당하더니 다시 정확하게 마지막 기회예요. 안녕. 이름이 안녕입니다. 안녕. 안녕이래요. 친구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예, 예. 힐링 괜찮네 힐링. 좋습니다. 우리 힐링이는 힐링이 힐링이는 정말 오늘 또 나와줘서 고마워요 힐링이. 고마워. 힐링이 너무 고마워요 힐링이. 고마워. 그래도 얌전하게 여기 앉아 있네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소감 우리 또 다 네.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또.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씩 또 인사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우리 세 명 모아서 솔직히 첫 인사 안녕하세요 투팸입니다. 그 인사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오랜만에 제가 뭐 여러분들이 그 근무하고 있었을 때 전 네. 혼자서 뭐 솔로 활동하고 그런데 네. 항상 그냥 안녕하세요 투팸 니콘입니다. 안녕하세요 니콘입니다. 그랬지만 오늘 거의 처음으로 안녕하세요 2PM입니다 이 인사를 했을 때 되게 뭔가 와닿았어요. 아 나는 2PM이구나. 우리 모두 2PM이구나. 그리고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괜찮으세요? 하티스트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하티스트 여러분이구나.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이런 방송해서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곧 완전체로 네, 그럼요. 볼 수 있으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자, 쿤형의 인사였고 제가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어요. 편하게 하세요. 마지막이시죠, 어렵고. 자, 우영, 렛츠고. 마지막에 또 우리 쿤형이 마무리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 작아요. 네, 카우치 토크. 너무 딱 지금 맞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냥 지금 딱 필요한 그런 토크 시간이었던 것 같고 팬분들께서 아까 댓글 보니까 빨리 다시 카우치 토크로 돌아와 주세요라고 할 만큼 저희가 좀 게임에 너무 좀 빠져 있었어요. 죄송해요. 거듭 사과드릴게요. 재밌어요. 진짜 해보세요. 진짜로. 핸드폰 안 보게 돼요. 꼭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즐거웠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2PM으로서 멋진 음악으로 또 재밌는 대화를 여러분들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해야 돼요. 약속! 안녕! 마지막 우리 민준이 형 30분 드릴게요. 네. 먼저 일단 오늘 카우치 토크 통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 시점에서 저희가 또 이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하면서 이렇게 또 같이 멤버들이랑 또 시간도 보내고 하티 여러분들께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네. 방송으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마음을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이런 기회를 많이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이랑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들도 지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여러 가지로 진짜 모든 게 다 힘드시겠지만 이 시간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응원할 거고요. 마음속으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진짜 이 시간을 서로 다 같이 이겨내서 우리가 빨리 그렇죠 다 같이 그렇죠 만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만나길 고대하고 고대하고 고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너무 사랑하고 늦은 시간까지 방송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팬분들께서 2PM에게 네. 3천만 하트를 달성해 주셨대요. 자 이거는 일단 기립박수 한번 네. 네, 기립박수 한번 갑니다. 자.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저희끼리 재밌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3천만 하트까지 그렇죠. 주시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힐링이 필요하면 네,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불러주세요. 여기는 카우치 토크. 네. 여러분 포근한 밤 되세요. 지금까지 2P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요. 이제 자요. 이제 자요. 이제 자. 이제 자야 돼. 그죠? 아직도 너무 선명한데 나 왜 이렇게 널 잊지 못해 잊지. 포같이 아파만 하는 너. 좋아지고 너무 좋아 건강해질래 꽃도 힘들어 야채 과라서 먹어야지 이렇게 과일도 잊지 못해 아파야 하는데 아 우리 강아지도 너무 고생했다 우리 힐링이 그래서 플래시 누르고 있으면 플래시 누르고 있으면 앞에 뼈 온다 보통 누른 상태에서 그래.